국세청이 올해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1,20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탈세 혐의자 1,543명을 동시 조사해 1,203억 원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 양도, 증여, 상속세 등 재산 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부산과 대구지방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를 추가로 설치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 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